우스어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님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링 되겠습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오랜만에 데프잼 SEA 소속 아티스트들의 리액션 비디오를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랜만이죠? 오랜만이죠? 하지만 저는 잊지 않았어요. 페리 자바와 영로아자가 함께한 이 듀오의 뮤직비디오 엔덴이 올라왔길래 오늘은 이 비디오를 보려고 합니다. 사실 저는 녹화 전에 이 비디오를 먼저 시청을 했는데 굉장히 유니크한 비트와 유니크한 플로우 그리고 패션이 함께하는 비디오였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특히 이 비디오에서 이들의 음악에도 주목을 해야 될 뿐만 아니라 패션에도 저는 좀 얘기를 많이 하고 싶은데, 약간 그 하이엔드 디자이너 클로징 같은 옷을 입고 이렇게 랩을 뱉는 모습들이, 그 옛날에 왜 우리가 이런 느낌의 이런 바이브의 뮤직비디오 하면 생각나는 거 있잖아요. 뭐 에이셈 락키의 패션 킬러 같은 거 있잖아요. 저는 그런 비디오들 되게 좋아하거든요. 에이셈 락키가 뭐 하이엔드 브랜드들을 가사에 넣으면서 나는 이런 거를 좋아하고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뮤직과 아웃핏에 저는 굉장히 많은 주목을 하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두 사람이 평소에 좀 하지 않는 스타일을 저는 가져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 두 사람이니까 가능한 것 같아. 특히 영라사 같은 래퍼는 되게 멋있는 게 뭔가 유쾌함도 갖고 있고 유니크함도 갖고 있고, 뭔가 영라사라는 래퍼는 여러 가지 색깔들을 많이 갖고 있는 래퍼인 것 같아서 아마 여러 가지 옷을 입어도 이 사람만의 색깔이 나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페리 자바와 영라사가 함께한 And Then 비디오를 보면서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Yeah,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Met this girl and I think she like me. Mm. She got on long range jeans and brand new. 저는 이런 강한 베이스 음에 멜로디는 없고 그냥 이렇게 랩으로 채우는 스타일의 곡들도 굉장히 좋아해요. Okay. Met these twins and one of them likes me. Bit right in the dead, got spicy. And she looking up feisty. 뭔가 음악 자체가 굉장히 유니크한 바이브가 확실히 느껴지는 게 그런 거 있잖아요. 런웨이 같은 데서 쓰여질 만한 음악 같은 그런 느낌? 에이 그냥 이 두 사람의 캐릭터만큼이나 플로우들이 좀 재치 있고 재밌는 플로우들을 많이 만들어내네. 페리 자바 입은 거 되게 멋있다. 아웃핏이. 뮤직비디오도 뭔가 그런 거 있죠. 뮤직비디오이긴 한데 약간 아트 퍼포먼스 보는 그런 느낌들도 있다는 거. 누가 알면 하이엔드 브랜드를 룩북 비디오를 뮤직으로 만든 줄 알겠어. 에이. 어우. 이제 좀 더 세게 가죠. 어우. 어우. 패션의 느낌이 있네. 이 비디오에는 그런 게 있어요, 확실히. 아, 죽인다 이거. 아니, 이렇게 죽이는데 조회수가 좀 안타까워요. 더 많은 조회수를 받을 자격이 있는 비디오라고 생각하는데, 퀄리티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이 래퍼들의 스킬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와, 저는 이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제가 지금 명칭은 떠오르지 않은데 이렇게 뭔가 강한 베이스음과 808비트가 있는 그런 스타일들이 있잖아요. 제가 이런 거를 굉장히 좋아해서. 근데 그런 거 아시죠? 이렇게 멜로디가 없고 스네어, 베이스 이런 것들로만 구성된 비트는 래퍼들의 역량에 달려 있어요. 래퍼들이 얼마나 자신의 스킬들을 유감없이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이 곡이 지루하지 않게 들리거든요. 아, 근데 두 사람 모두 스킬 자체가 굉장히 유니크한 데다가 좀 속도감 있는 플로우들을 많이 좀 들려주는 것 같으니까 들으면서도 진짜 재능 있다, 잘한다 이 생각
많이 들었던 것 같아. 두 사람 모두 다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었어. 이 비디오에서 두 사람 모두 패션 킬러들이었어. 패션 킬러. 저도 뭐 여러분들 보시기에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저도 워낙 뭐 힙합 음악을 들으면서 좋아했던 게 힙합과 파생되는 패션들을 워낙 좋아했거든요. 지금도 저는 스니커 컬처라든가 뭐 하이엔드 브랜드들이라든가 뭐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찾아보고 즐겨해요. 물론 제가 거기서 제가 입을 수 있는 이 옷이 있고 못 입는 옷도 있겠지. 하지만 좋아한다는 거. 되게 멋있었어. 그냥 비트나 뭐 여러 가지 느낌이 사운드도 깔끔하고 재치 있는 플로우들이 제 귀를 굉장히 만족시켰다는 거.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요. 저희 24/7 칠링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미있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